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아멘. 22장 중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활이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다섯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죽으면은 또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들어가고 또 죽으면 이렇게 다섯이 다 그렇게 그 여자랑 살았는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올라가서는 그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어떤 여자가 저한테도 그렇게 묻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지. 중요한 건가? 아니, 올라가도 사는 건데, 사는 건데, 뭐.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는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 말의 그 의도를 보면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묻는 거예요.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 많은 계명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만 꺼내서 어떤 게 중요한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다 중요하지. 근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묻는 거예요. 그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말할 수 없도록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이 의도가 안 좋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동기가 불순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첫째 되는 계명은 십계명에 보면은 저기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첫째 되는 계명이 있죠. 땅 아래나 땅 위에나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첫째 되는 계명이 있죠. 그게 사실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이 쭉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그런 계명은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인 겁니다.
율법의 그 자체적인 그 개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니, 나는 누구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뭐 이런, 다 이런 개념을 세세하게 준 거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율법을 읽으면 그게는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도록 그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떤 계명이 지금 크냐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르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그걸 갖다가 너무 알기 쉽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율법에는 248가지 되고 365가지나 되는 하라는 거랑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개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에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 율법을 어떻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영적인 해석에서 어떤 말씀으로 이 개념을 이렇게 쉽게 예수님처럼 말씀하실 권리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해. 그런 말씀이죠. 제가 여기 목요일날 와서도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일이나 사역이나 그런 열정도 좋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일이 목적이냐, 당신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살아가느냐, 이거를 우리는 좀 이걸 살펴봐야 된다 그럴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진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신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이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가 되지만 진짜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의도나 동기나 그 목적이요 항상 일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괴를 위해 살아야겠다. 힘을 내야겠다. 이런 의도와 동기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의도가 조금은 있지만 너무 미미해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율법의 말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세 후서가 보면 거기를 말이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이게 원래 현실이지. 하나님을 진짜 알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생명을 갖다 있게 하고 모든 이 만상을 갖다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 기적인데
조물주 앞에서 창조 앞에서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 가치인 겁니다. 운명적으로 이런 걸 세밀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의 영이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걸 이거 아는 거예요.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지만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는 일부러 그 첫째 되는 개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일부러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내 의식의 어떤 지배로 하고 내가 그 행동으로 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그렇게 살려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어떤 열심을 내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들을 읽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이거는 잘못되든 너무너무 잘못되고 그 말씀은 아무 필요 없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난 내 몸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왜 예수님이 아니 쫙 왜? 그들은 율법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그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613세 달이라는 걸 다 학생들이 알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째 되는 개념 이 말씀이 입으로 얘기하고 머리로 있지만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 우리는 이거 어떻게 우리 몸으로 표현해야 되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저 죄송합니다 설교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 저도 하고 많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론 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모르고 전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그 성경에 있고 머리말인데 그 뜻에 대해서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없겠습니다. 그거요. 그럴 수도 있죠. 영어로 전달받은 것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전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이런 게 참 필요하다고 저는 저도 그렇게 뭐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못 전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충실히 말씀 전하고 이해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자기가 사실 모르고서 왜 깨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면 이 주의종들이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은 외모로 살아보고 착한 멋있게 전합니다. 그리고 막 이게 아주 그냥 만연돼가지고 너무 주의종들이 내용이 없는 그런 상과 내용이 없는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고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입술 내 몸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다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 맨 말씀하는데 다 가는 거예요. 단지 뭐냐?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서 받은 사랑을 갖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아,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렵게 해석할 부분 우리가 몰라서 그걸 뭐 책도 보고 또 이렇게 기대면서 알게 될 부분지만 거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넉넉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단지 뭐냐?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해석이 이상해진 거예요. 율법적인 대결하고 억지가 되고 그걸 짜가치라고 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진실에 된다. 그 영이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 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 사전적 의미가 뭔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큰 줄거리.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줄거리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린 모든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때론 하나님 말씀 통해서 회개를 책망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적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안 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유익만 보내요. 뭐 이상하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생명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말씀하셨으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은 별 생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한번 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단체라든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그때로는 뭐 세상 사람들은 영리를 위해서 살고, 때로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하고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희생적으로 그것을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교회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의무적인 겁니다. 아니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인간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 상황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우리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성도나 죄수이나 그런 의식을 가져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연구해서 아는 알아야만 되는 그런 말씀이니 진리의 성령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만난 사람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 진리를 압니다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하나님 말씀 외우지 못하고 성경 공부 못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이 쉬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 강령이 되는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